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나주에 일본인 지주 가옥에 다녀왔습니다. 김현영 시민 기자입니다. 여기는 일제 강점기 나주 지역에서 가장 농토를 많이 보유했던 일본인 대지주 크로즈미 이타로가 살았던 가옥입니다. 1930년대 일본의 농촌주택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일본에서 직접 목재와 기와 등 건축 자재를 들여와 건축했으며 일본식의 주택과 의양품의 사무소가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가옥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긴 복도와 창문이 있고 일본식 전통 가옥의 느낌이 물씬 난 다다미 방입니다. 영산포의 골풀 문화와 무관하지 않는 이 다다미는 속에 집을 5cm 두께로 넣고 위에 돗자리를 씌워 꿰맨 것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일본 전통적인 바닥재입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당시 모습을 알수 있는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찾는 이들을 맞이하면서 그때는 말이야 라며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감추어진 불편한 역사의 진실을 말하려는 듯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나주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 자원으로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주 크로즈미 이타로가 살았던 집 영산포 현장에서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김현영입니다.